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란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본격적인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1포인트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5%, 나스닥 지수는 0.21%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긍정적이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전보다 경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반면 물가가 연준 목표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진 점은 우려되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 동반 상승 영향으로 수출 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주력 수출 품목인 디램 수출 물가는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디램 수출 물가는 5.2% 내려 작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2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76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논의됐는지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 줄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통계청이 어제 새로운 소득분배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10위권에서 30위권까지 떨어졌는데요. 함께 지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간밤에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중점으로 어떤 남북 경협주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과다 주식 보유 논란과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 간밤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고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있을지까지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특집입니다. 그거 관련돼서 특집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끝난 여러 가지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이슈들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언론에 발표했던 합의문을 보게 되면은 솔직히 조금 그나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을 정도로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 추진 뭐 이런 정도만 눈에 띌 뿐 아직 내용 자체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에 한 116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견이 많았구나.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쪽에서 여러 가지 양해와 아니면은 새로운 북한과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진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아직 어떻게 보면은 견고한 모습들이 미국에서는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느껴지는 게 다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부분을 봤을 때 지난 베트남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포인트도 빅딜 아니면 노딜이다라는 쪽으로 강하게 움직였다는 점.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는 그래도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가는 데는 동의하지만은 good enough deal. 그러니까 즉 충분히 이 정도면은 한 번쯤은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로 딜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약 조건이 많지 않았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일단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어떤 하나의 효과밖에 못 누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북한한테 한미 동맹 관계는 이 정도로 끈끈하다. 아직까지는 굳건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같은 허튼 짓 하지 마라라고 하는 압박하는 수위가 더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나왔던 북한의 제4차 대인민회의 관련돼서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북한 입장 쪽에서도 계속 끈은 놓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냥 어떤 미국의 그리고 또 한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그대로 동의하겠다는 상황들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보여줬던 북한과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단 지금 협상의 주도력은 약간 미국 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교착 상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 어제도 남북경협조 관련돼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가 살짝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기대감을 더 크게 키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정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반대로 남북경협조가 밀리다 보니까 방산주가 움직이는데 방산주도 또 한 종목이죠. 빅텍이라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는 좀 많이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은 좀 너무 많이 갔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매매의 관점에 대해서는 단기 뭐 어떤 기술적인 분석 외에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이 부분을 어떤 지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북한의 어떤 비핵화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아무래도 재선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관점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압박과 제재 수위를 높이다가 어느 정도 재선에 유리할 수 있는 표의 집결이죠. 그런 쪽을 위해서 유도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적어도 2019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 가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미국이 요구하거나 미국이 관심 가는 부분들은 또 다른 데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고요.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좀 지지하기를 상당히 많이 바라는 상황들인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죠. 특히 이 부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안보가 공조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상당히 많이 좀 틀어진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중간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재 역할을 하고 달래주는 역할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어떤 강한,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은 중국과 아니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흐름들이죠. 이쪽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직 이견이 좀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미국의 의도만으로는 끌고 가기는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의 예외적 허용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 이쪽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압박을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은 또 거래처 다변화와 함께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도 여전히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산업적 여파를 봤었을 때 이번에 5월 18일 날까지 결정이 될 걸로 보이지고는 이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적용 여부,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수입차에 대해서 모두 다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게 됐을 때는 가장 큰 타격은 독일, 일본, 한국 같은 대표적인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많은 나라들이겠죠. 이쪽으로 봤었을 때 지난 작년 9월이었죠.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2차 페널티가 부과되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25%의 관세를 부과가 되느냐 안쪽으로 보는 상황들인데, 일단 결정이 되게 되면은 자동차 쪽에서 그나마 올해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쪽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무디스가 방한한 뒤에 어떤 나왔던 최신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수입차의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관련된 당사 국가는 GDP가,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0.2에서 0.3% 하락할 것이다라고 분석했고요. 특히 한국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 33% 정도 되는데 거의 3분의 1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해당 업체의 타격은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계열사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미리 언급한 만큼 아무래도 다른 쪽보다 약간 경제적인 이득과 경제적인 파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북한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물밑 작업들이 오히려 더 충격을 가하지 않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됐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소식들도 들어오는 대로 라이브 이슈타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계청이 어제 이 새로운 소득 분배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OECD 국가 36개 회원국 중에서 10위권에서 30위권까지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지표는 지표죠. 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왔던 지표, 소득 분배 지표라고 하게 되면은 소득과 관련돼서 얼만큼 불평등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통계청이 조금 빠르게 갑작스럽게 좀 바뀐 지표를 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변화와 파장이 좀 더 커지지 않느냐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제 네 가지를 새롭게 발표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한 탈마 비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소득 10분위 경계값 비율, 그리고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과 함께 평균 빈곤갭, 그래서 즉 상대적으로 이번에 네 개를 수정하고 추가시키면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표가 일단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챙기고 있구나라는 관점 쪽에 대한 정부 의도나 변화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팔마 비율 관련돼서는 대통령의 10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를 바로 야당 측에서는 반발했죠. 팔마 비율 계산해봐라. 한 1.2 정도로 나오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계산상의 OECD 기준으로 나왔던 계산상과의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됐던 어떤 실질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따라서 이번에 기준으로 계산한 팔마 비율은 1.44다. 그렇기 때문에 OECD 회원국 중에 30번째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 불평등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흐름을 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 봐야 될 상황들은 첫 번째로 OECD가 자체 계산한 팔마 비율 같은 경우는 한국이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와 동일한 상황이고요. 독일 1.1보다도 낮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조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과도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쪽은 고소득층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가계동향 조사의 특성이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는 쪽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위소득 관련돼서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소득이죠. 이쪽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50%대로 기준을 삼았는데 이제 60%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빈곤과 관련된 쪽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빈곤선이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관련된 선을 정할 때 오히려 이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직접 만나서 노사정위원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오히려 가이드라인 자체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안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의도가 이런 쪽에 있지 않을까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된 쪽의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정당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안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들은 일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의도와 함께 어느 정도 불평등을 해소해서 지금 가장 큰 기치죠. 사람답게 사는 나라, 이쪽에 대한 무게를 계속 두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쪽으로는 바라보되, 어떻게 보면 소득 불평등이 나올 수 있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쪽도 계속 신경을 쓰겠다라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앞으로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봐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궁금하신 거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어떤 이슈들은 그렇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시장 흐름들을 봤었을 때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 약간 좀 밀렸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오히려 좀 그나마 옵션 만기인데도 선전하는 분위기였었죠. 그런 측면들을 봤었을 때 일단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 어떤 단기적으로 저점대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등락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압박을 받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근간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지수에 대한 어떤 강한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변화를 봤었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지표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특히 그동안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보여줬던 지표들이 대표적으로 제조업 지표들이 확인되면서 확장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던 만큼 어느 정도 개선되겠구나. 앞으로는 좀 하반기까지 나아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의 축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밝혀졌듯이 부질기파적인 입장, 그러니까 즉 지금 나오고 있는 유동성에 대해서 회수는 일단 당분간 보류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유동성과 경기 개선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지는 시장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2016년도 당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흐름들을 잠시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 25년 만에 6%대로 성장률 떨어진다. 공포감이 컸었죠. 게다가 미국도 15년도 말부터 내년에, 그러니까 16년도부터는
금리를 한 네 차례 인상하겠다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화가 급하게 강세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이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저희 기준으로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져서 1800선까지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2016년도 3월 달에 미국이 앞으로 금리는 일단 올리는 걸 유보하겠다 라는 쪽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환호를 하고 거기다가 또 같은 때 양호해서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얘기를 막 쏟아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힘을 입어서 한 2000선을 회복한 뒤에 2500까지 다이렉트로 약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분위기도 그와 상당히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충분히 내놓으면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즉 경기 개선되는 신호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시장의 지수와 함께 또 경기 민감 대형주의 변화가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딱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경기 민감 대형주가 눈높이가 낮았던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같이 이어지면서 시장 흐름들을 끌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지수와 경기 민감 대형주를 바라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또 안쪽에 보게 되면 종목 중심의 변화가 좀 빠르게 이어나가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종목 중 장세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일단 지금 실적이 바탕이 되겠죠. 그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어닝 시즌이 들어오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을 봤을 때 눈높이는 많이 낮습니다. 하지만은 눈높이 대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전할 수 있는 종목들, 대표적인 흐름들은 작년보다도 미약하지만 성장하고 있고 그래도 실적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계속 관심권역에 두고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두 가지 쪽은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이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한 2200선을 안착한 뒤에 계속 좀 정체나 아니면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의 동향을 눈치 보면서 좀 정체를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권이 완성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직전 고점 때 2240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부분까지 안착한다라고 하게 되면 1차로는 한 2350선까지는 큰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돼 있다. 안쪽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낮추기보다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이슈타임 계속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관련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자, 어제 제가 있는 그 여의도에 벚꽃축제가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최행 의상을 보니까 화사하니 벚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여의도에 한번 오셔서 예전부터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봄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슈와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이재광의 나침판이다 해서 이 시가 첫 서두에 여러분의 금일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자, 지금 우리 사회가 혼돈 속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카오스적인 혼돈 속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제 원칙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주식 투자도 어떤 투기적인 행태나 양상에서 벗어나서 정석 투자가 고수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틀이 마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과정의 마지막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의사 자녀를 둔 분이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선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의료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 의대를 졸업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요.
뭐 판검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희도 금융기관에 입사를 하게 되면 친의, 성실의 원칙, 다짐, 선서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고객과의 저희 금융권을 예로 든다면 상담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죠. 친의, 성실 원칙을 그렇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선서를 하죠. 지금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과전분람리, 이하부전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좀 유식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 중국 고시에 있는 군자행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오이밭에서는 구두끈을 고쳐매지 않고 그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 하는 그렇죠. 옛 중국의 고언이죠. 다시 말해서 의심날 만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속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의심날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정착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투기적인 양태가 아니라 올바른 투자, 정석 투자, 바른 투자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고수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남북 경협주들 들썩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별 의미 없이 마무리될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예, 간밤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예,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장은 강한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자, 미국 시장도 오늘 혼재 양상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증시에 대해서 그렇죠. 아직은 투자 판단을 정확하게 못 내리는 구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시장은 신고가입니다. 연중 최고가예요. 올해. 그런 와중에서도 이 정도 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장입니다.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미국도 시작되고 우리나라도 시작됩니다. 미국도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시장은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발표가 시장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으로 뭐 치닫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되면 쌤쌤입니다. 이미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의외로 좋게 난다면 시장은 급등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뉴스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3차 정상회담을 했죠. 아, 총 7차례군요. 7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여러분은 기대를 하셨습니까? 아, 저는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딜입니다.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에요. 참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근데 미국은 빅딜을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을 다 철폐하면 그때 제재를 해제하고 지원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급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자. 완전히 북한의 핵을 제거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조금 양보받고 조금 풀어줘. 이렇게 하자. 그런데 미국이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큰 소득을 저는 기대하고 정상회담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야지만 해결의 실망, 물꼬리를 튼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이다. 물론 금강산과 개성공산도 일부 좀 풀어줘라 했는데 그것도 노를 했죠. 미국이 그건 안 된다. 다만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은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실망 매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그 실망 매물을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 또한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어떤 극적인 타결의 실마리를 풀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셨다면 큰 실망으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주가를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아주 치열한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유로존에도 그렇죠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쇼맨십이 강한 대통령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선까지 이 북한 관계를 끌고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어떤 핵심 카드로. 자기가 불리할 때 유리한 조건을 일끌기 위한 핵심 카드로 쓸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접근할 가능성이 북한 문제는 굉장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상장의 남북 경협이라든지 대북 지원 화해 이런 것은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스몰직이 체결됐을 경우에 대북 수혜로 예상되는 뭐 철도 관련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송전 관련주라든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가스 관련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하나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이 무산됨에 따라 이들 종목이 다소 실망성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또한 투기적으로 매수했던 분들의 물량일 뿐이지 크게 충돌되지는 않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이 대북 관련주들은 어떤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라이브 이슈타임에서 이 남북 경협주들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인데요. 이 고액 투자로 이른바 미선 로저스라는 이름까지 좀 붙었습니다. 논란 핵심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재분들의 하나죠. 두 분이 다 저기 사법고시를 패스한 아주 수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비슷한가 참 저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 관련된 회사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미리 사고 팔았다. 그것이 언론사 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앞에 서두에 이재광의 나치판 시간을 통해서 과전 분담리 이하 부정관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니까 우연찮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이 목민관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어제 이 사건 최근의 사건을 보면서 정야공 선생님이 쓴 목민심서를 한번 우리 그 정책 고위 지도층들은 다시 한번 읽어서 독후감을 한번 내라고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 후보자의 부부의 수상한 거래 상황은 그렇죠.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 또한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러 상황에 역시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정확한 내막을 모르고 사실 여부는 아직 제가 판단할 상황은 아닙니다. 뭐 재판 결과라든지 조사 분석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여튼 이런 사항들이 회자된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그렇죠, 지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 분들은 그렇죠 목민관들은 한번 다시 한번 재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두 언급해 드렸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역시 모든 공직자에게 중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그 미선 로저스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의 이 사건은 또 정치권 그리고 또 이 판사, 판검사계에도 어떤 다시 한번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여지를 남기는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투명한 사회,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또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주말이 편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직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모르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현금도요, 수익 납니다. 왜 사죠? 요즘은 그 증권회사에 있는 현금도 계좌에 그냥 갖고 있으면 MMF라든지 MMT라든지 단기 그 예금에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하루를 맡겨도 그렇죠. 보통 예금의 이자는 충분히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죠.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알 때만 그리고 눈에 보일 때만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포인트 점검하고 가야겠죠.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네,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원달러 환율 전일 8원 아래 80전이 상승을 했어요. 1139원 40전. 아직도 높습니다.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적어도 1110원에서 20원 사이. 제가 가장 선호하는 환율 가격대인데요. 물론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치 상황,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동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급변동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악재입니다. 환율이 급등락하는 건 악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시장의 안정화 여부, 하향 안정화 여부가 가장 주식시장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율시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율이 이렇게 상고공행진을 펼친다면 주식시장의 탄력도는 그렇죠.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같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량이죠. 자, 이 거래량 상황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4월 5일 날 5억 1,700만 주로 5억 주를 넘어섰던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 기준입니다. 자, 금주 들어서는 4억 주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어제 장에서 4억 200만 주, 그저께는 3억 9,900만 주, 거의 4억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체력이 모아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의 모습을 본다면 긍정적이다. 자, 그렇다면 주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050에서 2300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아직 2300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돌파 가능성도 아직 퀘션마크입니다. 하지만 어제 종가가 2224, 거의 그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의 중상단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강과 파랑 이분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은 그렇죠. 박스권에서 상단에 놓여져서 그 돌파 가능성이 붕괴 가능성보다도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돌파 가능성이 좀 더 확인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배팅도 가능한. 그래서 지금은 준비하되 그렇죠. 상승 쪽에 무게 비중을 조금 더 두면서 준비하는 것도 바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정상이 불발이 거쳤다. 역시 노딜 수준이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예측된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온다든지 주가가 하락한다면 분할 매수 전략 여전히 가능합니다. 물론 상승 시 특정 매수할 필요는 없다 하는 점도 강조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난 어제 목요일장 그리고 지난 화요일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반등을 하는 시장입니다. 아직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대 낙폭된 업종 대표주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 또 하나 지금 환율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달러와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역시 국내 원화는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내수주보다는 수출 관련주들이 국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수출 관련주들이 그동안 엄청난 조정을 받았다는 것 또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매수 관심죠.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관련,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 역시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철강. 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포스코를 예를 둔다면 어제 종가가 26만 9,500원입니다. 아직까지 어닝 시즌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이미 그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난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포스코가 40만 원을 찍었던 것이 그렇죠. 올해 초에 23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26만 원대입니다. 여전히 바닥 국면으로 주가의 조정은 마무리됐고 기간 조정의 거의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필두로 철강 관리주들 그리고 역시 자동차죠.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SUV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국내 자동차 업체는 이 노사분기가 아킬레스건입니다. 또 SM자 삼성자동차 과거죠. SM자동차가 역시 영업정지를 선언하는 등 이 노사분기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겠습니다만 역시 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역시 매력이 있지 않나. 특히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도 역시 같이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유, 오늘은 소폭 정유가 하락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그렇지만 브렌트유는 70달러로 상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WTI도 63달러 선을 보이면서 올해 계속해서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유 관련주들 역시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5G 관련주들. 역시 5G 중에서도 통신주보다는 부품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풀베팅장은 아닙니다만 하락을 투리할 필요 없이 분할해서 모아가는 그런 장세는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협업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조금 밑으로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7도, 전주 18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도 여전한데요. 전국이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뒤덮이면서 한때 나쁨에서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이 걷히고 하늘은 맑겠지만 먼지가 문제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은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강릉 17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해안가인 부산도 아침까지 5mm 내외로 적은 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 1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거나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어 주말 나들이 계획은 토요일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일시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